중량 확인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매장 위생 점검 시작. 가장 중요한 초밥용 횟감 숙성 상태와 숙성 날짜부터 확인하고 주방 구석구석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밥솥, 물받이까지 살펴봅니다. 정말 꼼꼼함의 결정체네요. 심지어 거의 열어볼 일이 없는 냉장고 기계 안쪽까지 열어보는 갑부. 거기도 봐요? 아, 다 봐야죠. 저는 보는 데가 이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만져보면 알잖아요. 까칠까칠하면 묻어있는 거 안 닦은 거예요. 아... 네, 그걸 보는 거예요. 겉에는 다 깨끗해요. 음식점의 위생 점검은 과하면 과할수록 좋은 법이죠. 보통 매장 한 곳만 관리하기도 벅찰 텐데 일곱 개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다 직접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직접 이제 여기는 이제 반직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동업 형식이에요. 반반 해서 반은 이제 여기 관리자, 반은 저. 반직영. 반직영 그래서. 일곱 개 지점 중 세 곳은 반직영 체제로 갑부와 점주가 함께 매장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본인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지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 옆에서 대표님이 친구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 두 분이 친구시라고요? 네.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모래장난 치면서 같이 자랐던 제 친구입니다. 아니 근데 친구랑 사업하는 게 제일 위험한데. 그치.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브랜드 이미지는 지키면서 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운영 방법이라는데요. 그렇다면 반직영점의 수익 분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신경 아예 안 쓰면 거의 9대 1, 9를 갖게 하고 1을 갖게 하고 만약에 제가 많이 너무 케어를 해줬어요. 그럼 5대 5. 원칙상 5대 5. 아, 사장님이 얼마만큼 관여를 했느냐. 네, 그냥 저는 그냥 500, 500이면 그냥 400만 원 그냥 더 가져라. 나는 이거 나는 여기 오늘 뭐 신경 쓴 것도 없고 그 돈 굳이 안 가져도 된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줘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이제 아는 사람이랑 하는 것도 이런 거는 보통 돈 역시 안 벌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트러블도 안 나고 아는 사람에서 트러블이 안 나요. 사장님이 또 손해 아니에요, 저거는? 손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뭐 돈으로 봤을 때는 손이겠지만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득이에요. 반직영점 역시 월 매출은 억대. 과연 7개 매장 연 매출은 얼마일까요? 직영점 4곳의 매출과 50%씩 수익을 나누는 반직영점의 매출을 더하면 예상 연 매출 약 132억 원.